세상에는 자식이 전부인 부모도 많지만 자식이 도구인 부모도 있단다. 나와 네 아버지처럼. 네가 쓸모없을 때 네 아버지는 널 팔았고 난 널 샀단다. 네가 쓸모있어졌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. 네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?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해요. 지금 대적해봤자 당신한테 좋을 거 없잖아요. 그렇다고 회장님이 100% 당신 편도 아니잖아요. 아마 도련님이 조금만 능력 있어도 당신보다 도련님을... 그 말을 하죠. 그러니까 내 말대로... 오늘은 그만하죠. 나도 미안한 건 알아요. 내가 우리 어머니 딸이 아니면 우리 사이가 좀 좋아졌을까요? 아니에요. 못 들은 걸로 해요.